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잔디가 아름다운 충남 당진에 위치한 진경원 캠핑장에 왔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랜만에 치즈랑 함께 왔고 빠르게 세팅하고 또 가을 캠핑 재밌게 즐겨보겠습니다. 가자 치즈야. 옳지. 구독자님들 인사드려요. 인사. 안녕하세요. 아빠 손. 손. 맛있게 먹어. 오늘 텐트는 라디트의 아르카 텐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터널형 텐트의 쉐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아르카 텐트 또한 터널형인데 설치도 간단하고 그리고 개방성이 보완된 텐트라서 굉장히 좀 기대되는 텐트입니다. 폴대는 색깔별로 3개의 폴대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색깔에 맞춰서 폴대를 끼우는데 끝에서부터 결합해주시는 게 가운데부터 결합해버리면 앞뒤가 끼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끝에서부터 하나씩 채워서 결합해주시는 게 편합니다. 제가 터널형 텐트를 좋아하지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개방성이 좀 약하다는 부분이었는데 이 아르카 같은 경우는 양 옆을 크게 열 수 있고 사이드 쪽도 열 수 있어서 이런 개방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상치 못했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들어와. 테이블은 스노우피크에 새롭게 나온 IGT 세퍼레이트 제품을 가져갔습니다. 아, 이거 어렵게 구했거든요. 기존의 IGT 테이블도 정말 잘 썼지만 이 사각 틀 때문에 수납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접어서 작게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날씨가 정말 웃긴 게 또 갑자기 또 비가 캤어요. 날씨가 맑아지면서. 그래서 저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잔디를 좀 즐기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고 이제 점심부터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이런 날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또 금방 겨울이 오겠죠, 여러분? 치즈 밥부터 챙겨줄게요. 밥 먹자. 치즈야, 오늘 간단하게 세팅도 끝났고 치즈 밥도 먹어서 저도 이제 간식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캠프 오파츠 찜기를 이용해서 오랜만에 만두를 쪄먹으려고 합니다. 캠핑장을 늦게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해지기 전에 얼른 찍는다고 하다 보니까 아, 너무 배가 고픕니다. 지금 4시가 다 돼가는데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한 8분 정도 걸린다 했거든요. 그 전에 여러분, 오랜만에 같이 짠 한번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캬. 아. 아,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맛의 캠핑이죠, 진짜. 야. 야.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요. 어, 금방 되는 것 같은데. 요즘 흑백 요리사 본 이후로 중식이 엄청 땡기더라고요. 장 만들었고 일단 딱 찍어서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캠핑 와서 먹으면 뭐든 먹어도 맛있는데 또 배고플 때 먹으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 간단하게 만두 쪄먹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장 찍어가지고
오늘은 정말 핫한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 책을 가져왔고, 오랜만에 독서의 계절이니까 책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좋아. 여기 진경원 캠핑장이 약간 시골 집 마당에 캠핑장을 오픈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정겹게 장독대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골프장 잔디를 써서 잔디가 진짜 좋아요. 아니, 전국 돌아다니다 보면 잔디가 잘 관리된 캠핑장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보통 파쇄석이나 데크가 위주라서. 그래서 가을엔 최대한 저는 잔디 캠핑장을 오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쪽은 11번, 10번, 9번 사이트고, 오늘 제가 자리 잡은 사이트는 6번 사이트인데 주변이 전부 잔디라서 이 자리가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밤이 되니까 기온이 확 내려가서 따뜻한 커피 한잔 만들었는데, 벌써 이제 아이스에서 따뜻한 게 좋아지는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딱 후후 불어 마시는 그 계절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좋다. 이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두 개 더 드렸거든요. 비교해드리면 구독자님들의 중복 소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두 개 더 사봤거든요. 나머지 제품 하나 오는 대로 세 개 다 비교해서 한번 쇼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좋을지 여러분, 제가 대신 사보고 제가 대신 혼나겠습니다, 여러분. 캠핑 와서 책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하다 보니까 벌써 저녁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조금 특별한 메뉴를 준비해 봤는데요. 요즘 흑백 요리사 굉장히 핫했잖아요. 근데 바스를 만드셨던 중식의 정시전 셰프님의 밀키트가 인터넷에 팔더라고요. 홍소 우육탕면? 이거 굉장히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건 확실히 셰프님의 밀키트라 그런지 몇 가지 단계가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치즈 안 돼. 치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구성이 되게 푸짐하네. 짜잔.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의 밀키트를 구매했는데, 아, 이게 비주얼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와, 이게 소스가 진짜 미쳤어요. 와, 불맛도 나고 우산견 맛도 나고. 와, 약간 마라 맛도 들어가가지고 더 얼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와. 여러분, 이렇게 얼큰한 국물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소주인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소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선양 소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양 소주가 조금 낯서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요즘 성수동에서 팝업으로 굉장히 핫했었고, 병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예쁜 소주로 캠퍼분들이 많이 드시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선양 소주 전통에 입사를 하게 되면 연수원에서 회장님과 함께 마라톤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이런 회사는 계속 잘 돼야 된다, 이런 댓글들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마침 선양 소주에서 같이 하반기 협업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로 이제 선양 소주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다 구독자님들과 무캬를 열심히 외쳤던 덕분에 이런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은데, 오늘 시원하게 선양 소주를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짠 하실까요? 무캬.
이 선양소주가 병도 예쁘지만 페트병이라서 캠핑에 깨지지 않아서 좋고 양도 640ml로 굉장히 넉넉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맛은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선양소주랑 협업을 하게 되면서 뭔가 좀 재밌는 이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무카를 찾아라 라는 이벤트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제가 캠핑장에 가면 구독자님들을 계속 자주 마주치고 굉장히 자주 뵙는데 제가 준비 못하고 간 날은 아무것도 못 해드릴 때가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선양소주에서 또 마침 이번에 술을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소주병 박스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옆집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넉넉하게 선양소주를 차에 가지고 다니다가 캠핑장에서 마주치게 되면 선양소주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사실 캠핑 가서 술을 먹다 보면 항상 저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점에서 더 사오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 저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짠 한번 하시죠. 여러분 무캬. 레버를 돌려서 슬로우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치즈는 잠 오는 것 같아서 먼저 소파로 데려다 줬습니다. 치즈야 잠 오면 자. 저랑 치즈는 1박 2일의 시간이 다 가서 이제 철수하려고 하는데 여기 진경원 캠핑장이 잔디 사이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잔디 캠핑장 가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 여러분 캠핑하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캠핑하세요. 치즈야 인사드려. 가자. 캠핑장 근처에 장춘 닭게장 여기가 맛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수하시고 여기서 닭게장 드시고 가셔도 정말 괜찮은 코스일 것 같아요. 와 닭게장 처음 보는데 진짜 맛있어 보여요 여러분. 김치도 맛있어 보입니다.